야, 지금 수은벽 가야 되는데 수은벽 가기까지 너무 힘드네.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도봉산. 야, 아. 아, 예쁩니다. 예쁜 것도 예뻐요. 코스로 갈수록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수문벽을 오르시려면 밤골탐방지원센터로 오시면 되는데요. 이곳에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주차는 산성탐방지원센터에 주차를 하시고 버스 정류장으로 쭉 내려가셔서 704번 버스를 타시고 효자 2통에 하차하시면 밤골탐방지원센터로 가는 오르막이 나옵니다. 혹시 수문벽으로 올라서 수문벽으로 원점회귀 하실 분들은 국사당 편말 옆에 송어횟집이 있는데요. 여기가 유료주차장인데 여기에 주차하셔도 되겠습니다. 밤골탐방지원센터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니까 주변 주차 상황과 대중교통을 잘 확인하셔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꼭 이용하십시오. 여기 화장실 여기서 이용을 안 하시면은 대동문까지 가셔야 돼요. 자, 밤골 김떠를 들어오면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나옵니다. 안내판을 기준으로 여기로 왼쪽으로 가시면 수문벽 가시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계곡길이에요. 밤골 계곡. 여기로 올라가면 백운대로 가는 겁니다. 수문벽 안 들리고 가실 수는 있는데 수문벽을 오르면서 보시려면 여기로 가셔야 돼요. 자,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오래간만에 북한산에 왔습니다. 북한산 수문벽이 또 단풍으로 그렇잖아요. 단풍 봐야죠. 단풍 보고 오겠습니다. 수문벽 단풍 보러 갑니다. 가시죠. 계단 오르고 다리를 건너오면 완만하게 오르막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면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사기막으로 가시는 거고요. 사기막 있고 우리는 백운대로 갈 겁니다. 백운대. 자, 여기 이후로는 계속 백운대를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단풍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좀 멀리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꾸준한 오르막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송전탑이 나오고요. 송전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정비된 길이 나옵니다. 자, 백운대 3.3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1.22, 20분 걸렸네요. 자, 여기 이후로 여기 경사 보세요. 네, 경사 심합니다. 화면에서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경사 심한 편이에요. 네, 수문벽 안전신호가 나옵니다. 여기 잠깐 쉬었다 가시고요. 이야, 그러네요. 단풍이 안전신호 이후로 계속 급경사 앞는 구간이네요.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오면 이렇게 약간 평평한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운대. 수문벽 보이네요. 수문벽 저기 보이네요. 자, 저 평평했던 그 약간 쉼터 같은 곳, 거기를 지나오면 이렇게 내리막 올라오면 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잡을 때 손 시려워요. 그러니까 장갑 끼고 오십시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올라오다가 쫙 올라오다가 한방로 왼쪽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오르막을 오르고 요거 잘 보면서 가십시오. 아까 거기서 왼쪽이었습니다. 도봉산은 아직 빨간색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단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도봉산 사리보래요. 지금 그늘 때문에 단풍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야, 이것도 원주지배가. 야, 지금 수문벽 가야 되는데 수문벽 가기까지 너무 힘드네. 야, 예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거 수문벽까지 가는 게 참 고도가 지금 고도가 700 정도예요. 이야, 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아. 모자 좀 쓰고 장갑 좀 끼고 가보겠습니다. 하사. 어, 이번에 산 등산화가 접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위 옆길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밑에 길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길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위로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요거 타고 가야죠. 요거 돌고래 바위. 인증샷 남기시고요.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수문벽 옆을 내려가서 수문벽 옆에와 밤골이 만나는 곳에서 백운대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계곡으로 가는 길에도 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야, 여기가 더 여기였군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알록달록으로 느껴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빠르게? 잠깐만 가까이서 찍어보자. 상당히 빨갛습니다. 와, 저쪽에 수문벽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내려오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너덜바위 길이 나옵니다. 엄청난 돌바위. 여기를 저기 안부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봤던 멋진 단풍이 멋진 단풍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노랗게 물든 위에 있는 나뭇잎들은 말랐어요. 자, 모자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잡으세요.
해서 쫙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저 앞에 계단 보이시죠? 네, 천천히 단풍 보시면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예쁩니다. 자, 우리 밤골 쪽에서 올라왔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백운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기. 네, 백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산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최단 경로로 가는 거예요. 백운대 그 우이동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3.8km. 저희는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이쪽으로. 잎이 말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쁜 것도 예뻐요. 아, 좋습니다. 네, 멋집니다. 근데 700을 넘어서서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말라가고 네. 그리고 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직 네, 초록색이 좀 더 많고요. 네. 아, 진짜 빨갛습니다. 와, 갈수록 갈수록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눈들어 있습니다. 자, 수문벽 오실 그 구독자님들 구독하셨죠? 다 구독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구독 좀 부탁드려요. 그러지 말고, 예? 네? 구독 좀 해줘요. 좋아요 좀 눌러주고. 아, 누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대동사 지나갑니다. 2.5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 이제 인도를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탐방지원센터 거의 다 와 가고요. 자, 수문벽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끝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타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8.09, 4시간 59분.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서 그 길 따라 쭉 내려가면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인데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스를 타서 밤골 탐방지원센터로 가서 하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등산을 시작하시고 저와 같은 경로로 딱 와서 여기 나와서 여기 차를 세수하셔서 가시면 되죠. 길 따라갑니다. 길 건너지 마시고 길 따라 쭉 가면은 704번을 타주세요. 여기서 하차를 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기서 하차해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성탐방지원센터에 있는 차 거기다 주차하시고 704번 타고 와서 등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